네, 안녕하세요.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영상으로 왜 지금 당장 코딩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코딩이 정말 쉬워졌습니다. 코딩하면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예전에 쓰던 뭐 어셈블리어, C 언어 이런 어려운 언어들을 이용해서 정말 컴퓨터 공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. 요즘은 초등학생도 누구나 배운다는 파이썬, 루비, 자바스크립트 이런 굉장히 쉬운 언어들이 탄생을 하면서 정말 개발이 쉬워졌습니다. 게다가 그 개발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, 클라우드 서비스, API 등 다양한 개발 도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말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.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만 된다면 쉬운 언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다양한 도구들을 그냥 가져다 쓰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저도 대학생 때 코딩을 시작했는데 전혀 코딩과 관계없는 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저도 이제 1, 2년 정도 공부를 시작하고 다양한 웹,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배우면서 느낀 게 코딩이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번째로 아이디어와 운이 좋다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정말 유명한 예시로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. 페이스북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주커버그가 대학생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요. 지금 뭐 최신 프레임워크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뭐 한 뭐 6개월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은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초기 서비스였을 텐데 이제 그런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기능들을 추가하고 발전을 하면서 현재 기업 가치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. 그리고 주커버그는 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5위 부자에 들 정도로 굉장히 성공하게 되었죠. 또 다른 예시로는 플래피 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. 플래피 버드는 베트남의 한 개인 개발자가 개발한 게임인데요. 그냥 탭 눌러서 점프하면서 장애물을 피하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입니다. 네, 이런 정도의 게임은 유니티나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한다면 한 3개월만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진짜 몇 주 만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 게임입니다. 근데 이런 게임이 광고 매출만으로 약 월 1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. 게다가 좀 흥미로운 사실은 개발자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를 접고 이제 앱을 내리게 되었는데요. 정식 앱이 설치된 아이폰이 이베이에서 약 1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놀랍지 않나요? 또 이렇게 큰 돈을 번 유명한 기업들이나 서비스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소소한 IT 스타트업들이 간단한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요. 이런 IT 스타트업, 이렇게 큰 기업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 개발자분들도 외주나 개인 개발을 통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, 수백만 원 이상씩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부업이나 소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. 앞선 사례처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컴퓨터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웹서핑이나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 예시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. 제가 인턴으로 리서치 관련 업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요약해서 어느 특정 양식에 맞추는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요. 개발 지식을 좀 이용해서 기사들을 모아서 간단한 버튼만 누르게 되면 바로 정해진 양식으로 딱 맞춰서 나오는 그런 업무 자동화 툴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턴 생활하면서 그 툴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고 되게 편리하게 일을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. 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서 흥미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된다면 실제로 IT 개발자로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저도 그렇지만 현재 비전공자 출신이지만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즐거워서 개발을 시작했다가 현재 지금 IT 관련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. 요즘 취업도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코딩 경험이 굉장히 큰 스펙이 될 수 있겠고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그럴 예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
실습 중심으로 되게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코딩 컨텐츠를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고요. 또 IT 관련 트렌드를 분석해서 현재 어떤 서비스가 인기 있는지, 어떤 앱이 뜨는지 등을 분석하는 그런 컨텐츠도 올릴 예정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컨텐츠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